실버 나무야? 아 가짜네 가짜. 아 가짜야? 뭘로 드시겠어요? 소가 먹어가지고 이제 찐으로 이제 배웠어? 원래 알고 있었거든. 나를 무시하는 거야? 아니, 네가 찍어도 그 맨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앨범 들어가 보면 없었다 이거. 이만큼 5천원이면 되겠지? 이거 나갔어 진짜. 아 이게 얼마인지 보자. 이거 큰 게 5,500원이야? 아 여기서 이렇게 조합이 들어간다. 여기 있으니까 여기 너무 근처여가지고 필요 없대며. 잘 썰어 보시죠. 깨끗하게 썰면 상 줄게. 아 진짜? 깨끗하게 썰면 한 개 더 시켜주는 거야? 와우 점이 잘한다.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지? 얼음 한 잔만 주세요. 언니 강아지랑 닮아서 귀엽는데. 우와 뒷부분 진짜 커. 이렇게 딱 넣어서 가방에 쏙 들어가. 아니면 치수 길쭉하게 맨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. 우와 15,000원 좀. 얼마야? 13만원. 어? 아? 얼마인지가 안 나와있어. 예쁜데? 킨토네 이거? 만지작. 어? 애플워치 언제 샀어? 원래 있었다. 없잖아. 언제 샀어? 됐다. 한 두 달 됐어? 이 정도 됐나? 야 원래 없어서 우리가 애플워치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. 이게 놀릴거리가 없는 거라 여기 전자시계로 왔다. 디지털 시계에 온 걸 환영해. 디지털 시계에 왔어. 간다. 어, 바이바이. 3일까지기 때문에 내가 2,500원짜리 사준다고 해놓고 온갖 춤 다 받았는데 이거 파티처럼 빨리 비싸네. 예. 이거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? 그래? 어 확실히 진짜 다르다. 아니 민대현님께 진짜 좋겠다. 스타벅스! 이게 5,000원짜리 스타벅스! 나 셔츠 사줄라 했는데 얻어먹었다.
이 정도 크기는 해야 될 것 같아. 이 정도 크기에, 그리고 엄마가 체인 싫어하는데 체인도 아니고.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오래된 골목 식당에는 단골 손님 괜찮다.
공둥이. 뭐? 촉촉하게 생긴 거 있잖아. 맞았어. 오늘 처음으로 말을 들은.